오늘은 5장이네요. 자왈 모야는 기시미 3월 불위인이요 기여즉 1월 지언 이이의니라. 이거는 공자님께서 당신이 제자들한테 권면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좀 분발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모야는 기시미 3월 불위인이요 이 안자는 그 마음이 3월이라는 것은 3개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올해 되어도 이렇게 해석할게요. 올해 되어도 인을 어기지 않았고 그러니까 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았고 기여즉 1월 지언 이의니라. 그 안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제자들은 1월 지언 날마다 그러니까 일로, 월로. 그러니까,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인의 경지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달 이렇게 인의 경지에 들어오기도 하더라 이거죠. 안자는 항시 그 인이라는 그집 안에서 사는 주인 노릇을 해서 어쩌다가 잠깐 외출을 나갔다 올지언정 늘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인이라는 곳은 그 사람들이 가끔 찾아가는 곳일 뿐이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3월은 언기구라. 3월이라는 것은 그 오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3월이라는 것은 그한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런 말이에요. 자, 인자는 심지덕이니, 심불위인자는 무사욕이 유기덕이라. 여기서 이제 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자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의 문제는 인이 뭘까? 뭘 말할까? 자꾸 자신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인이라는 것은 심지덕이에요. 인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 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심불위인자는 마음으로 인의 벗어나지 않는 것은, 인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사욕이, 사사 욕심이 없고 유기덕이라, 그 덕을 가지고 있는 거다. 심지덕이니까 본연적으로 받은 그 덕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건 마치 이 유리공장에서 유리가 나올 때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여기 달아놓으면 먼지가 끼듯이 그 먼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욕이에요. 사사 욕심을 지우면 항상 깨끗한 유리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듯이 사람의 본심은 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1월 지연자는 혹 일일 지연하고 혹 월일 지연하야 능 조기역이 불능구야라. 1월 지연이라는 것은 여기 지언할 때 언자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월로 그것에 이르른다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것이란 인이니까요. 그것은 혹 일일지연하고 혹은 하루에 한 번쯤 그 인의 경지에 이르르기도 하고 혹은 달로 한 달로 한 번쯤 그 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능조기역이 불능거야라. 이 조자 밑에 일곱, 칠, 일을 또반 이렇게 썼을 때는요, 이게 원래는 그 지을 조, 만들 조 이런 조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아갈 조자예요. 그러니까 그 역이라는 것은 인의 경지지요. 인의 경지에 나아갈 수는 있으되, 그죠? 인이 뭔지는 알고 인의 경지에 하루에 한번 드나들기도 하고, 한 달에 한번 드나들기도 하니까, 분명히 인이 어디 있다는 거, 무엇이라는 건 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불능구야라.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경지에 가 있지 못한 거라 이거죠. 정자왈, 3월은 천도 소변지 절이니 언기구야니. 과차즉 성인이라. 정자가 말하기를, 3월이란, 즉, 3개월이란, 천도 소변지절이에요. 그 천도가 조금 변화되는 계절이다 이거죠. 그런 마디다 이거죠.
그러니 언기구연이 그 오래됨을 말한 것이니 과차 즉 성인이라. 그 경지를 조금만 더 지나치면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더라 이거죠. 풀위는 지시무 섬호 사욕이니 그 인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섬호 섬자가 이게 그 우리 섬유할 때 섬자지요. 호자는 털어 호자니까 털끝만큼의 사사 욕심도 없는 것이니 소유 사욕이면 변시 불이니라 조금이란 뜻이죠.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갖게 되면 변시불이니라 문득 인이 되지 않더라 이거죠. 윤씨왈 차는 안자어 성인의 미달일 간자야니 윤씨가 말하기를 이 자리는 이 말씀은 안자가 성인의 경지에 미달일간 요한칸 조금의 그 간격이죠. 조금의 간격만큼 도달하지 못한 자리를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 미달이라고 썼으니까 아직 거기 조금 못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약 성인 즉 혼연 무 간단해라. 성인 같은 경우에는 혼연 여기 혼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 있을 때는요. 이런 때는 100% 완전히 그런 뜻이에요. 혼연이 완전히 간단히 없는 경지다 이거죠. 거기서 우리 혼연일체라는 말이 있지요. 100%다 같이 그런 말을 혼연이라는 말을 써요. 장가왈 시학지유는 당지 3월 불이와 여 1월 지연의 내외 빈주지변하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장자가 말하기를 시학지유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요점은 마땅히 3월 불이와 1월 지연의 내외 빈주의 그 분별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 거기서 내외라는 말이 뭐죠? 그 안주인, 바깥주인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비는 손님이고 주인은 주는 주인이니까 인 자체의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경지와 인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경지. 그리고 인 자체의 주인과 인을 여관처럼 찾아가는 손님의 경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런 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알아서. 사, 심의로 면면 순순히 불능이니 그 심의, 마음과 뜻으로 하여금 면면 순순, 힘쓰고 힘쓰되 순순이란 것은 이치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끔 이게 노력을 해서 불능이 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그칠 수 없는 것이니. 거기까지 할까요? 거기까지 저 위에 지자를 연결해야 되겠네. 그죠? 마땅히 3월 불이와 1월 지연의 내외 빈주지편을 빈주의 분변을 알아가지고 심의로 하여금 순서에 따라서 힘쓰고 힘써 그치지 않아야 할지니 과차면 기비 제하자라 요 경지를 지나치면 지나가면 넘어서면 기자는 거의 기자예요. 이런 때는 몇 기자가 아니라 거의 비 제하자라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건 뭐예요? 이제 그 넘어서면 자연이연으로 되더라.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발 모야는 기신이 3월 불위이니요 기여즉 1월 지연이니라 3월은 언기구라 인자는 심지덕이니 심풀위인자는 무사육이 유기덕야람
일월지연자는 혹일일지연하고 혹월일지연하야 능초기역이 불릉구야람. 정자발삼월은 천도소변지절이니 언기구야람 과처즉성이니라. 불위는 지시무섬호사유기니 소유사유기면 편시불이니라. 윤시왈차는 안자어성이니 미달일간자야님 약성인즉 혼연복한다느니라. 장자왈시학지유는 당시 삼월불이와 여일월지연의 내외빈주지변하야 사심의로 면면순순히 불릉이니 과차면 깊이 제야자람.